그날 그날 감동 사연 오늘 또 여정희 씨 그 섹시한 목소리 보이션 목소리. 자 오늘 감동 사연의 주제는요 부자의 연입니다. 상병이 되었을 때입니다. 중대장이 저와 동기를 불러 각 배치된 이병들 부모에게 안부 편지를 쓰라고 하자 저는 후임의 아버지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. 어느 날 편지를 보낼 사람이 없는데 편지가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의아했습니다. 후임 아버지의 답장이었습니다. 편지를 읽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네요. 정성스레 쓴 그 글에는 이 시대의 어른으로서 하는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. 저녁 때까지 후임 아버지와 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. 편지 내용을 고민하고 적는 일은 군 생활 그 유일한 낙이었습니다. 휴가 때 아버지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. 아버지는 호탕하게 웃으며 부자 관계를 맺자고 했고 저는 소주를 털어넣으며 좋다고 했습니다. 저녁 후 아버지와 종종 연락을 했지만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찾아가지는 못했습니다. 어느 날 후임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암에 걸리셔서 위독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. 당장 병원에 가겠다고 했지만 정신이 없으니 호전되며 오라는 답만 들었습니다. 하지만 아버지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었고 묵윤실에 들어간 아버지는 전화로 이 정도로 죽지는 않는다! 반드시 건강해서 보자! 하는 말 그 끝으로 아버지를 다시 본 건 장례식장이었습니다. 한 번쯤 찾아갈 수 있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되어 그날 저는 새벽까지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. 아버지, 저는 오늘도 하루를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. 그곳에서는 편안하신지요? 아버지와 마신 소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제가 그곳에 가는 날 예전처럼 너그러운 웃음으로 소주 한 잔 따라주세요. 보고 싶습니다. 끝. 그러게. 군 시절의 후임병의 아버지인데 이제 편지로 소통을 하다가 이제 연을 이어갔는데 아 마지막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좀 안타깝네요, 그죠? 마지막 가실 때 한번 얼굴을 보고 갔으면 요 분이 좀 그 선임 상병이 후회가 좀 덜할 건데 그 아버님 모습 못 보셨으니까 그게 좀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아요. 자 오늘 주말이잖아요, 이제 금토일 주말일 맞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 부모님한테 가장 효도한다는 거는 내가 뭐 용돈도 드리고 물품으로 제공을 보내 선물을 드리고 이런 것보다 가장 그 달려가서 어머니한테 맛있는 반찬 응?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모자간에 부자간에 부모와 함께하는 그런 그 자리를 갖는 게 가장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참 그런 게 참 안 된다 그죠? 그렇죠. 이게 쉬울 것 같은데도 이게 참 안 돼. 왜냐 각자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항상 있는 것 같고 항상 그럴 것 같고. 그래요. 이번 주에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아드님들, 뭐 지방에 계시든 근처에 계시든 그 아버님 어머님 찾아뵈서 네, 꼭 한번 인사드리면서 따뜻한 밥상 한번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, 이거 감동적이네요. 그죠? 일단 그래도 돌아가시는 걸 봤으면 좀 더 저기 했을 건데 그분은 운명을 못 보셨어, 우리 이분이. 그래서 이런 그 감동 사연을 저희 복지TV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선별을 해서 이렇게 또 방송에 내보내드리니까요. 많은 분들 감동 사연 복지TV로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네. 네.